진정한 참다운 어미에게서 연급분매하여야 한다고요. 긴세이며 대무신지를 보림하는 것, 이것이 긴세이며 말이야. 이 대무신지 참바로 식지등과 초월하여서 참바로 열애 어미에게 말이야. 요매 얼굴 대무신지를 갖다 보림한 이것이 말하자면 오후 이천님은 말이야. 국조 정전의 철칙이, 부처님이 만든 바로 지나는 철칙이다, 이 말이야. 이것은 무슨 의미는, 이제, 오메이려, 완전히, 이제, 자세 뽀사로 오메이만 제대로 찾으려는 밀진지에게는 무심이거든. 무심인데 말이야. 열애 오면 좀 무심인 만든, 이제, 그 구경 무심인, 그거야 더 말할 게 뭐 있냐, 말이야. 그러면 참, 입체 망상이 완전히 뭐, 미스망이 다 떨린 것이겠네. 그러면 이것이 진세이고, 그, 이 대무신만, 이 참바로 깊은 신지만 무신 이걸 갖다가 보리말은 이것이 이제 오후에 만든, 그 참나오 만든 오상화리야. 오상화란 말이야. 이것이 이제 우리 굴적 정신의 철칙이란 말이야. 그러면, 구경 무심을 실증한 종사가 일어나 되는지, 의심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것이 만든 이 진세이라든가 뭐이라 이것이 말이야. 참바로 이제 구경 무심이라고 하니, 이래지라고 하니 말이야. 그러면 이래지란 것이 굉장히 높은데, 그걸 뭐 얼마나 몇 살이나 그쪽에, 이런 식지를 만드는 이제 구경무심 가다 지난 사람이 있겠느냐, 이것이야. 그러나, 몽중 이래가 되면은 벌써 말이야. 화엄 칠지, 칠지고 말이야. 뭐, 전부 얘기는 해서, 몽중 이래 되면 화엄 칠지 보살다, 이 말이야. 숙민 이래가 되면은 벌써 팔지 이생이다, 그 말이야. 팔지 이생이다, 그 말이야. 그래, 선문은 정한 종사 치고, 정청 치고, 이 오매 이래, 현관들과 투과하지 않고, 이 오메이리 현관을 갖다 투과하지 않고, 투과하지 않고, 전성이라고 한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 없으며, 팔지 이생인 말이야. 팔지 이생이 숙면 1위의 유에 되어와서, 팔지 이생이 숙면 1위의 유에서 만들면 깨치단 말이야. 그랬으니까, 구경이 아니라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하니 말이야. 객진번뇌가 여전무수하여, 추종망치도 미탈한 말이야. 객진번뇌 번뇌망치 그대로 막 끈단 말이야. 그래갖고, 육추동자 아직 듣다 벗어나지 못한 말이요. 이 해오, 해오를 갖다가, 진승, 그건 진승이 아니면 말이요. 번호가 아니므로, 이는 절대 용이나 할 수, 이건 절대로 갖다가 용납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이제 말했지만은, 진승이라는 것은, 오메 이래, 뭐, 지대 무심지 말이요. 무심지 여기에서 이제 참으로 배를 배치가 있고, 인간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오메일이 안 된다. 이제 뭐 저기 몽중일만 되도록 해도 그건 실제 무상계야. 실제 무상계는 말이야. 수망세에 조금 신대, 수망세에 조금 신대란 말이야. 신대인데 해오 이제 요 견신이라고 수준지를 가면 견신이라고 하는 뭐냐면은 깨진 문제는 요즘 무수거든. 연선 하긴 했는데 망상 그대로 막 일어났단 말이야. 망상 그대로 일어났다 딱 일어났거든. 그걸로 견신이라고. 그것도 보리만다 가거든. 이러면 뭐 사람 다 진지는 것이야. 저 대개 그리 얘기다. 그 신이 말한 꿈 만드니 참 괜찮이 그리 애린데. 아, 수정에 보면 천안 보면 저기, 뭐, 떡이면 더 쉽다는겨. 왜 그러냐면, 막, 망상 그대로 있는 것도 괜찮이라고, 그것은 깨지도 가야겨. 뭐, 천안 안 신나기라. 아, 그런데, 아, 신이면 참, 말만 하면, 어찌 일체 망상이 다 떨어져야 되고, 일체 망상 다 떨어진 데서 말이야. 거기에서 참말 오메이될 때가 있고, 그래서 깨치해야지. 그러한 견성 아니다, 이런 거는. 이거는 좀 하늘에 비치다 보기 없고, 도저히 어떻게 해. 그럼 뭐, 이거, 저기, 도달할 수 없는 거지. 그런 이제 생각이 든다. 그걸 다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예, 그 수진길에서 망생이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있는 그것이, 그것은 말이야. 그 개띠문이 여전 무수 분명히 말하거든. 깨친 때는 그걸 돈으로 했잖아. 개띠문이 여전 무수야. 개띠문이 그대로 있고, 벌망 그대로 있단 말이야. 김이 그대로 하거든. 그런 게 이제 그걸로 떠가서 돈으로 해놔. 기운생을 해냈으니. 그걸 보리 뭐니, 개띠 보니, 요즘 뭐든, 번에 먹는 날 살살 제안을 그걸 이제 보리면, 그걸 점수로 판단한 말이요. 그러면 그 사람 다 뒤집히는 것이야. 그 사람 다, 이거 공부도 아니라도 공부를 켜내지. 진승 나이 뒤집히는 게 어찌 되냐 말이요. 그래서 내가 당 하는 소리는 무슨 얘기는, 예? 이 고려 말로 이래야지, 이조를 이렇게 하고, 뭐, 또 공부인이 안 났거든. 공부인이 아는데, 그 허물은 어느 곳에 나와 있냐고. 이 수승기를 했다는 일 본단 말이요. 그 수승기를 보면 공부 망은, 번에 망상이 그 인 그대로 가고, 뒤집히는 거고, 그대로 깨치라고, 그대로 화도 안 해야 된다, 깨치났으니. 그럼 공부지 날래 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은 이 참을 중국 가서 부부를 가서 바로 받아가고 바로 깨치온 말이야. 바로 깨치가 바로 받아온 태오신이나 나오신 같은 이는 장말하는 거지 하면 뭐 다 실드 없는 소리야. 그거 다 실드 없는 소리고 실제 오메리야. 돼야지. 오메리 안 되면 말이야. 아니다 그 말이야. 자기 양심을 써줄 수 없는 거 아니야? 양심을 세울 수 없는 게단 말이야.
이라든지 오밀했던 데서 깨쳐진다, 깨쳐진다, 혼자 장군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쨌든지 간에 정맥은 정통 사상을 갖다가 근본 삼아야 되지. 잘못된 사상을 갖다가 그대로 따라가든 내 죽고 네 죽고 뭐 전부 다 죽고 만든 그거 마하고 만다 말이야. 또 이건 사중도 팔인데 여금이는 다시 듣게 신승이 정밀하고 전후 지단나야 후거 불거하여 1년 말년 거로 비밀국인이 수무지 각피차 식목경계가 장불자기 하여 자기 정기견이 불능행진 하며 신통강민이 불능발음이라. 이거 진정문선사, 진정문선사 범위가 유명한 범위라. 이 고전수고로 44인에서 말이야. 여금의 수도 있는 말이야. 지금 이제 지금 반대면 이제 세계 지역에 끌리는데 지금 수도한다, 또 수도한다, 공부한다 산 사람, 다수가, 많은 사람들, 어째님이, 신심이 정리를 하고, 마음과 몸이 다, 정글에 뜬다, 일체 망신이 다 끊어져 삐르고 말이야. 4대 5원이 다 공해 삐르가 이 말이야. 일체가 많은 공하고 정밀하고 있고, 아주 탕탕무이, 아주 많은 공공적적하단 말이야. 진짜 공공적적하단 말이야. 정밀해 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전우가 단절을 하는 말이야. 그래, 저 전우 앞뒤 말이야. 전우가 완전 끊어져 삐르거든. 끈을 체독해서, 후고하고 불구하며 뽀용 다 시입겠습니다. 부처도 시입이고 초사도 시입이고 팔망대행도 시입이고 부국도 시입이고 최고도 다 시입단 말이야. 다 필요 없어 가서는 참다 무신다 그 말이야. 1년이 말년 말년거로 말이야. 1년이 한생 그대로 말년이다 그 말이야. 이기라면 이기는 저 오메일이야. 자나깨나 똑같다 말이야. 1년 말년이 말이야. 연급분계이란 말이야. 연급분계이란 말이야. 그럼 1년 말년거도 그만 1년 말년이다. 1년 한생 그로만 조금 더 감당할지 오메일이다 말이야. 그걸 갖고 문득 구경을 삼는 이걸 갖고 구경을 삼다 그 말이야. 그러나 도리어 이 식묘한 경계가 자심을 장패함을 입어서 말이야. 자기의 정기견이 현지치 못하여 신동감이 발로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참발로 만듦이 일체 신심이 정밀하고 일체 망상이 다 끊어지고 만에야 저로 완전히 끊어져서 말이야. 1년 말 연급불, 연급불매야. 영어처럼 만든 이 삐자, 오메 완전히 이란 말이야. 그걸 갖다 구경을 삼지만은 이것은 뭐냐면 신묘한데 참으로 승하고 묘한 경기인데 이 신묘한 경기 이것이 자심을 갖다가 가로막고 말이야. 이래가 있고 참으로 발 깨치지 못한다. 이것이 실수 발 깨치는 아니다. 아주 신심이 정밀하고 오메가 이래하고 만든 일체 망상이 다 그래서 참으로 대무신경계, 일년무생 전우주네. 이것도 이렇게 했는데, 한참 만데 망생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앉아 깨친지 뭐 알았니까 못 되었어. 근데 이전에 실제 만데면 이제, 본인은 바로 깨친 신의 말씀은 이리 나오는 것이라, 응? 일체 망생이 다 끊어 신진정이라고. 그래갖고, 1년 만년이기도 오메일이라는, 연급분명이라는 말이요. 그런 거 해. 그러면 구경은 좀, 구경이라고 이렇게 많이 보는데, 예? 구경해 보는데 이것은 신묘경계요. 이 바로 깨친 게 아니다 말이야. 그렇게 이제 일체 망신 다 대무신지도 말이야. 이걸 갖다 바로 깨친 게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뭐 한참 만드니 망신이 그대로 왔다가 한다 하는데 한번 생각해봐. 여기다 한번 뭐 깨치다 생각선도 한 사람 떨어지시켜. 오면은 그만 두고 말이야. 앉아 가만 앉아가지고 저기나도 생각해보라 그 말이야. 생계 왔다가 당이 있는 거 없는가. 뭐 잡을 것도 없어. 잡을 것도 잡아볼 것도 없단 말이야. 생계 왔다가 있는 거 없는가 생각해보라 그 말이야. 생계 왔다 갔다 하면 일체 망신이 다 끊어진 말이야. 응? 대무신주도 이 실제 저게 바로 저 깨친 게 아닌데, 항차 왔다 갔다 있는 그게 말할 게 뭐 있냐고 말이야. 후거 굴거하며, 후거 굴거야 1년 말년이며 말이야. 전로 재단하니 지방에 유기계가 또 자단 정지요. 다 한계 신용기계 하니 말이야. 구시 복음 광도자가 빈지자반입니다. 일개 혼신을 도불리하며 불견유 세간사하고 세간진료가 메타부득이란 말이야. 수연 인만하 각비 식목경계야 장각 도안하니 수지 일년불생 전도지단 하얀 말이야. 지금 여긴 존식입니다. 여기 오전법에는 선사한 말씀이야. 우리 진지증명인이라 오전법에 선사가 이제 인제 먹고 진영문 선사 부문에 대해서도 한 말씀 더 했어. 후거 그렇게 하면 쉬었다 쉬었다 다 쉬었단 말이야. 일체 망상 다 쉬었고 부족 쉬었다 쉬었고 대무신제 대무신제 있단 말이야. 1년이 말년이면 한 생이 말년으로 그대로야. 영어처럼 만들면 영급불명이다가 말이야. 오메일이란 말이야. 전국 재단 앞뒤가 다 전제가 다 끊어지고 후지도 끊어지고 다 끊어질 거란 말이야.
여기 대무신지거든. 저번에 기계가 몇 살이나, 기계가 몇 살이나 이 신심한 천지에 도달을 했는가 말이야. 이 참말로 짚고 짚은 말이면 이 전지에 말이야. 이 경계에 도달을 했냐고 말이야. 이 짚은 경계. 진정이 이르기를, 진정, 아까 봤지만, 진정 무슨다 말씀하시기를 말이야. 이걸 갖다가 신모경계라고 부르는 거야. 이거 신모경계단 말이야. 바로 대칭 아니다. 그거거든. 고봉의, 구씨의 고봉 광도자가 참으로 이러한 사람이란 말이야. 구씨에 맞는 고봉 광도자가 있었는데, 광무심이라고 하는 게, 일체 무심한 사람이지. 진흥 문순다 제자야?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다, 그 말이야. 자기의 혼신을 전연망각하여, 자기 몸짓이 있는 건 모른다고 말이야. 어? 최강사가 있는 것, 있음을 보지 못하는 거야. 지 몸짓이 있는 건 없는 건 모른데만, 최강사가 있는 건 없는, 최강사를 갖다가 알 수가 있나? 어? 시간 진료가 그를 매가지 못해. 시간 일체 진료가 그를 갖다 매가지 못해. 언제든지 만든 연극불 말해야 하고, 참으로 만든 예여부비이다, 그 말이야. 그래야 깊은 경기다, 그 말이야. 비록 그러하나, 비록 그러하지만은, 고려여 이 신규공과가, 말하자면, 신규에 떨어져서, 이 신규에 떨어져서 가고 도안을 창피하는 말이야. 도안을 갖다 광마 막았단 말이야. 갈아엎단 말이야. 도안을 갖다가. 그러하니 말이야. 참으로 일년불생하고 전화 주단한 신미종계에 도달하였으나 참으로 이마 일년불생한 전화 주단 오메가 이러한 말이야. 이 지풍경계 이 지팔 아리아 무신경계 이게 무신경계야. 이것은 진여경계 아니다 말이야. 도달하여서 정리대조신을 참고해한 참고해야 한다 말이야. 이것을 비로소 많이 선지 1차대가 공부해야 한단 말이야. 그 함께 이제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은 일년불생하고 전화 주단 해가지고 뭐 1년 말년에 해가 이 말이야. 한생은 말년 그대로 영극주로 불매이거든. 영극불매다고 말이야. 이래갖고 일체 망님 꿈이 대무신지에 오메 이래야 말이야. 이런 말 저 지풍 경기에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신묘경기요. 이 바로 깨친게 아니다 그 말이야.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제팔 아리아 자리뽀살 이상이야. 자리뽀살 이상 경기를 말한 것이라. 그렇게 여기에서 비로소 말한다면 성지차 공부를 해야지. 이걸 갖다 공부인 줄 알고 이걸 주장내면 만들면 결국 공부는 영원히 성지를 한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주 참으로 깊은 경계도 공부가 아니고 깨침이 아니고 하도 발효한 게 아닌데 한참 만지 망상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것에 더 말할 게 있냐 그게 아마 그가 여하튼 내가 또 좀 해석을 붙였는데 일년불생 전날 주대한 말이야. 일년불생과 전날 주대하는 귀봉은 마님 도노 돈수라 이걸로 도노 돈수라 했거든. 그 찬탄불이었단 말이야. 아주 찬탄 많이 했어. 그러나 정전의 존속들은 말이야. 정전의 어떤 발언들이랑 어떤 그 큰 성직들을 많이 신규경계라고 해배제했다. 이 신규경계라고 하지만 되게 배치했단 말이야. 그런 게 그 신청과 우열을 갖다가 다 알 수 있으니 말이야. 실제 있어서, 이 난득한, 참으로 만든 역지 열었다. 신규경계 열었단 말이야. 활지보살 그 쉬운 기와 오메리아 신나고 말이야. 응? 그래서 이 신규경계로 말도 말입니다. 정한을 창피한 말씀, 정한을 갖다가 이제, 가르는 말이야. 큰 만드는 이제 빙대가 있으니까 전환지지를 갖다가 참견해서 철로든지 확연 철로 깨치서 말이요. 신진이 정밀한 이 사지에서 대화를 하지 않으면 종아 깨웠으면 안 돼. 살아나야 되지. 살아나지 않을 것 같으면 이제 참다운 말하자는데 저게 바로 깨친 게 아니다 이것이라. 그런데 저 대신 설명이 조금 하는데 앞에 말한 거 이제 그 진정 문순사 하면은 황명남선사가 이제 지자예요. 황녀남선사 제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회당하고 진정주가 두지고, 요 뒤에 이제 말씀한 만한데, 오조표전사 칸에는 이제 백운당선사 이제 제자다, 그 말이야. 제자인데, 그 당시 유명한 신이야. 이제 증명을 만든 데가 있는데, 그게, 황녀회가 만든 뭐, 저기 선지식이 많이 나거든. 마조 후에 제일 많이 났다가 아니라, 제일 많이 났다가 하는데, 그게, 뭐지, 저기, 오조표전사 뭐라고 하냐면, 하고, 많이 나긴 난 사람은 좀 많이 나긴 났는데, 그 사람 많이 난 그 봉사들 빙신금 1,200만 명이 인수했는 말이야. 그 황룡 밑에 조금 실망한 사람은, 뭐시하고, 회당하고, 진정한 둘 뿐이다. 진짜 둘 빼기 인정 안 해. 안 한단 말이야. 안 하는데. 그 황룡하는 누구냐면, 이 오조표전사 노심하고, 황룡심하고, 이제 형제가 아니야. 양기방일선사. 양기방일선사 밑에는 백운당선사 있고, 그 밑에 오조표전사. 황녀남선사 밑에는 이제 저기 진정문선사가 있고 그 밑에 영원청선사로 가니까다고 영원청선사로 가니까 말이야. 그러면 이제 총수 말하는 요새 마을 총수는 육총관 이래 되는 시기거든. 이래 되는 시기인데
황룡파하선도 말악한다. 황룡파하선 말악하냐면 황룡은 그 적손인 그 회당을 이제 참고 투지되는 요원 청성사는 누구든지 공부하러 가라고 아 그래 공부하러 갈라거든. 예, 오조법인선 자리야. 오조법인선은 천하 제일 대종사야. 오조법인선사 같은 말이야. 그런 대종사가 진짜야. 자, 오조법인선 찾아가라 가지, 딴 사람 찾아가라 가지 않거든. 그래서, 참말로 이제 성인이라든지 성인으로. 와, 눈 뜬 사람이 서로 눈 보고 서로 알 수 있는 게 봉사가 저기 눈 뜬 눈 안 뜬 눈 알 수 있나? 그건 모르는 거지도. 그게 서로서 눈 뜬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내중한 동생 서로서로 통한다, 안다, 그 말이야. 그래서, 황룡파선은 천하 제1등 선지인이 누구냐? 오조법인선사. 또 마한대미, 또 오조법인선사는 또 천하 직접 마한대미 바로 깬 사람이 누구냐? 황룡 남샘이 지다 그리 마한대만은 배당하고 진정 두 사람 뿐이야. 자, 그리 이제 서로 이제 참말로 주장하는 그런 처지인 그 사람들이야. 지금 사람들인데, 그게 자체에 이게 한 분은 이제 어느 저 수자가 진정 문선사 어려워라 가져왔거든. 가져왔는데 뭐, 내 이 소리야. 후보 그거 하고 한데 이것도 만든 1년 만에 오메일이라고 하는데 이 뒤에 떨어져 이거 16경계지 말이야. 이것은 절대로만 밝혀진 게 아니라고. 여기서 이제 천진 찬스가 밝혀진 게 아니라. 그냥 오조법인선사 그걸 보기 참 반갑거든. 참으로 바로 깨진단 말이야. 그래, 그 당시 원호가 수자를 원호를 불렀어. 원호를 오라고. 마침 원호가 발을 씻고 있는데 발이고 뭐지 얼른 말 저게 그냥 쫓아와라 이란 말이야. 그래, 쫓아와서 보고. 말세 이런 선지식이 있다 이 말이야. 참으로 만들면은 휴고 흙을 1년 말려 오메일이 해서 말이야. 저는 1년 분에 절로 진다. 이 경계 얼마에 저게 이런 게 있고. 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이야. 이런 선지식이 참말로 드문 선지식이 이게 바로 선지식인 거야. 요새 보면 말짱도 뭐 망세 죽을뚱 뚫는 거만 여겼단 말이야. 후유후거는 뭐여? 1년 불체인 뭐여? 망상 죽을뚱 오메일이가 뭐여? 목률도 안 이걸 알고. 근데 내가 천하지라고, 내가 선지라고, 내가 제일 크게 깨지라고. 막 이래 사는 세상에. 뭐 이런 바르게지 선지식이니 참을 말세 힘을 그렇게 찬탄하고 이제 그러면 자기 일법을 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서로서로 이제 보면 이제 서로 이제 참으로 눈을 바로 뜬 사람들에게 서로 통한다 그래서 황룡파 인증 먹고 양지파 없이 오가칠조로 통해서 말이야 참동 중한 종사들은 누구든지 1년 불생 전후지단 대무신지 제팔 아리아 무신지 자리보살을 오메이가 말이야 여기에서 실제 있으면 안 되면은 바로 깨쳐야 되지. 이것이 바로 후진이 아니다는 것만. 그럼 앞에 이제 오메이라는 게 같은 소리인 거지. 여기에서 바로 이제 살아나야 된단 말이야. 그걸 갖다가 우리의 종물의 사중축하를 갑니다. 아까 오메이리가 되고, 완전 대무신지 말이야. 이것을 갖다가 아주 죽음을 경기라고 합니다. 죽음을 경기. 무심, 무심인데 죽음을 경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크게 이제 살아나야 되지 말이야. 살아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일곱만 자리보다 80 이상 10지까지 였는데 구두 대보살은 대보살 보통은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 됐으면 뭐 큰 공부지만은 그렇지만 바로 깨치고 바로 견성한 거고 공항을 바로 한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보통 교화를 봐서는 80 뭐 7지 뭐 저 초지만 되더라도 큰 보살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의 종문에 있으면 구경가를 큰 보살 삼고 견성이 목적이기 때문에 말이야. 설자 만들면 오메일에 제대로 되고 참말 1년 말년 내가 대무신지에 있는 사람이라 해도 몽둥이를 뚜들려 패는 거야. 뚜들려 쫓아낸단 말이야. 그게 무슨 공부야? 당장 한번 나가라 이 말이야. 당장 나가라 말이야. 나가라 말이야. 저쪽 문청도 그때 길질 때 길질 기억나는데 그 오메일 얘기해서 오메일 본문하고 저기 방 법당 옆에 방 위에 청년이 하나 인사네. 아 신님 저기 그럼 뭐 75살 되면 뭐 저기 몽정 이러러 가시죠. 그래 그 묻지도 말고 그 75살 그거 뭐 깨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 묻지겠죠. 이 미친놈 어디 이 미친놈 왔나 말이야. 깨치니 뭐예요. 그럼 손 빈신이란 말이야. 빈이란 말이야. 병 깨치니 뭘 뺐죠. 그러면 실제로 한 게 저 하늘 별거지 사람이나 니는 별거지 사람이라는지 모르지만 실제 바로 깨친 데서만 그 말 때문에 봉사는 똑같단 말이야. 그 다 봉사야. 7주에서 7주보다 8주, 10주도 봉사인데, 10주 등어도 봉사인데, 7주에 그 더 말할 게 뭐 있나? 7주를 깨지 못하다가 하니까 지구적으로 되게 억울했던 모양이냐. 그 내한테 그냥 말할 수는 없고, 살짝 한 번만 해보면 엄마는 내가 지금 여단을 치니까 막, 움찔해야 막 달아나버리지만. 그 보통 안 돼. 그런 사람이 제일 시키라. 초지만 되게 큰 보살인데, 만날 안 주면 안 주면 7주 뭐, 이것도 안 그렇다 아니고 팔찌도 그럼 지금 자기는 그 칠지 팔찌 말든다 뭐 뛰어넘었다 뛰어넘었단 말인가 또 이래 또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그렇지만은
정보면 정보 그대로 서려야 되지. 아무리 문서라든지, 그, 모르는 사람이 문서라든지, 얼마나 칭송하면 안 되니, 어른 보고 욕할 수 있고, 문서 상관없느니라. 상관없는데, 이게 사실이 있어. 저거 아주 오메일에 된 이것도 말이여. 그, 뭐냐면은, 보고 바로 아닌데, 한참 오메일에 되지 않는데 더 말할 거 있냐. 그것은 이제, 이 종문을 정배하는 큰 시민들이 똑같이 다 말씀하는 거야. 저는 맨날 앉으면 자꾸 오메일, 어떤 사람보다 힘이 많이 자꾸 오메일. 그렇게 오메일을 많이, 다 공부가 많이, 그리 못하겠다는 한 사람, 하도 딱해서 한 사람 아이가. 그, 어떻게 공부를 해가지고 오메일 되어와라, 그 말이야. 이런 말도 많은데, 그래서 우리 종문에서 오메일에 된 건 이거 같단 말이야. 대사들이, 대사들인. 크게 죽은 살이다. 대무심진기로, 대무심진기, 일체망생 다 끊긴 것이야. 그걸 대사전이라고. 발치보도 이상이거든. 그게 대사전인데, 대사전 이야기에서 뭐였냐면, 대사에서만 대화를 해야 돼. 그게 깨져야 된단 말이야. 그게 살아나야 된단 말이야. 그 살아나야 되면 뭐였냐면, 이걸 갖다가 설사 만드는, 이제, 오메일이 굉장히 들어갔도록 해도 공부 안 좋아. 그것을 지옥하고 신분이야. 대구신 말씀하시고 하도록 하죠. 참고해가지고, 여기서 많이 크게 깨치면, 크게 사라진단 말이오. 그러니까 이제, 팔찌 이상, 자제보살 이상, 십지 등각까지도 이것은 죽은 사람이지, 산 사람은 아니야. 오메일이 완전히 되었다 해도. 그런 동시에 진성도 아니고, 어? 성불도 아니고, 하도 바로 안 돼. 그것도 하도 모른단 말이오. 하도 실질 모르는 거야. 팔찌보살 이상도 모른단 말이오. 앞에도 뒤에 또 이제, 원호신 본문 때였습니다. 그 본문도 자신 많이 할게요. 그런데, 이제 근본 여러분 보시냐면은, 자중특관을 해야 되는데, 죽어서 빠깨, 살아나야지. 사인도 죽어서 깨는, 보는 알기는 시험이 있는데 말이요. 시험이 있는데, 사실은 무엇을 죽음이라고 하냐면은, 오메일이 되고, 한푹 쉰지 말이요. 일체망신이 탁 떨어져가지고, 아무리 만드니, 저게, 직분 잘못될 때 절대 이래야 돼. 그 1년 말년, 그 영업투로 만드니, 영업투로 여향 경계야. 그런 경계에 들어가도록 해도 이것을 만들면 심리 경계인 동시에 종문에서는 대사인이라는 게 대사인. 죽은 사람이다. 그 말이야. 아주 산 사람 아니야. 여기에서 이제 화두를 갖다 붙여. 그런 부분이 해가지고 말이지. 깨치야 되지. 그래야 우리 참으로 산 사람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참으로 깨치냐 할까 때문에 이제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실질을 말이지. 이제 참으로 공부를 갖다 이제 아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스님요, 대중이 많이 있는 가운데 제가 조그마한 의심이 있어서 물으려고 합니다. 방금 스님의 법문 말씀과 같이 칠지, 팔지, 내지 팔지를 투과해서 구경 묘지의 과정이 이뤄도 오직 마지막 열의 심지의 그 직통 생맥의 조언이제 저는 직통 생맥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방금 스님 말씀과 같이 휘거 흘거하야 1년 만인가야 6조 100년가다. 심묘 경계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심지 기초에 초심에 불과하지 참으로 직통 생맥이 뿌리가 박히지 않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금 두 가지 조건이 결국은 한 뜻 아닙니까? 그 경지가. 근데 이제 큰 스님께서는 참 이 중생계가 다하도록 큰 스님의 그 최후 말씀 한마디가 부처님 열의 신지에 그 종묘가 될 것이니 이 자를 통해서 신지 직통 생맥에 대한 말씀 한마디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시리 서로 사바하. 예? 시리 서로 사바하. 근데 오늘 법문 이만하고 그 다음 내일은 저기 나팔 정리시작이지 나팔 정리시작인데 잠깐 또 얘기해서 조금 심부터 좀 풀타려주지 말이야 시간이 됐는데 다 알기로 나팔 정리 가면은 이제 불교 믿는 나라에서는 다 해 일본이 아마 지금 뭐 대칭 분리됐지만 나팔 정리 다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초안은 시에서 나팔을 기르며가지고 일주일 동안 논문쟁이를 한다고 말이야. 논문쟁이를 하는데 그때 뭐 요즘 매일 전부터 이제 논문쟁이 참석하려고 또 화두배하러 온 사람도 많이 있고 저부터 앉아 왔으면 저 행자들 끊임없이 말이야. 논문쟁이 참석하려고 화두배하러 오는 게 참나 반갑대. 우리 마을에서 참석하려고 반갑다. 반갑은데 보통 보면 일주일 그거 뭐 잠 안 자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또 어떻게 자면 좀 외롭다 보거든. 외롭다 본단 말이야. 외롭다 보는데 인연의 불뚝 순선사라고 불반 군선사 밑에 오접불 선사 밑에 불반 군선사 있는데 그 밑에 만드는 이제 불뚝 순선사야. 불뚝 순선사인데 그게 이제 불반 군선사 밑에 불반 군선사인데 불뚝 순선사 깨치기 전에 이제 오접 불반 군선사는 한 3년 있었단 말이야. 한 3년인데 그게 불반 군선사 가만히 왔던 사람은 괜찮은데 사람은 괜찮단 말이야. 사람은 괜찮거든. 사람은 괜찮은데 공부를 부지런히 안 하는 것 때 그만 한번 시작할 수 있지. 그럼 저는 이제 니가 몇 달에 있었는데 한 3년 넘어 있습니다. 3년 있었어. 그럼 공부 많이 했어. 올해 3년 바깥을 받아야 되겠다. 한마디 해라. 그럼 한마디를 제가 비싸야 돼. 제가 죽었단 말이야. 그만 말단 말이야. 그만 몽기만 이 시사만 있지, 이런 것도 공부가 있지 말이야. 3년 동안에 공부했다가, 여기 있다가 내 방 못 들어가면서, 이미 벙어리야! 이런 놈 없지, 천년 만년 깨지지, 저기, 쥐갑다. 그래, 막 탕탕 뚫려서, 막, 겨우, 막, 3원 출소. 또, 저기. 여기 나서 가만, 혈봉이 죽어도, 살아도, 뭐 성장도 분수가 있지. 이분 말도 없냐, 이분 말도 없냐, 말이야. 왜 3년 동안 저기 공부했던 사람이 얼마 안 되면 한마디도 못 하고, 왜 이렇게 기나쁜지 지가 제가 못 깨네. 당장 뭐 죽고 싶은 생이 나거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살아가면 상심 먹고 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 죽을 게 뭐 이왕 죽을 것들 만지, 막 공부를 해가면 죽을 게 아니다. 자, 오늘부터 나는 안 잔단 말이야. 안 자더라도 뭐, 또 앉지도 않으면 난 서서 말. 나 공부도 안 마치지 않았나. 예? 앉지도 않을게요. 나 서서 뭐 그대로 한번 해봐. 죽을 적게 해야지. 이왕 죽으려고 생각했다 생각하는 게 그냥 죽기 또 원통하거든. 공부하다 죽을 적게 해야지. 그래서 앉지도 않고 그냥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겠네. 그러므로 한 49일 됐어. 49일 말이야. 49일 동안 갔다 앉지도 않고 서서 그대로 진짜 앉아고 말이야. 좋을래 좋을 수 있나? 서가 있다면 좋을 만도 확 잡아주고 있는데. 그거 보통 아니야. 분심 나는 그런 분심 나 빼게. 49일 동안 했어. 하는데, 불안심 또 있겠네. 공부가 그냥 이런 거다. 깨서 한마디 했어. 한마디 확 치는, 뭐, 49일만 깨치겠단 말이야. 그래야 이제 문답을 해야 되고, 인간을 해비서. 그럼 대중에. 자, 순상장, 오늘부터 이제 발 뻗고 잔다, 그 말이요. 우리 내일을 가져누라, 우째노. 이게 49일 동안 갔다 서서 공부를 하다가, 깨치가지고 말이요. 아무튼 뭐를 앉아? 앉으면 안 돼, 좋을까, 그 그래가지고, 기를 것은 만지, 깨치가지고, 내 입을 가져와라, 이라. 이제 발 턱 뻗고 만지면 식을 한번 잡으려. 걔는 원하시면 그 소문 들거든. 끝내나, 끝내나, 다한테, 구간진. 아, 그걸 갖다 뭐 조금 해오면 깨지도 그만 안 되면, 좋아라. 깨지다고? 이 그럼 잡아놔라, 말이야. 내가 지금 해봐야지. 그게 이제 오라고, 저, 잡아왔거든. 자, 말이야. 짠, 말 따라와, 이제. 저 힘먹은 안 돼. 자, 니 이제 오늘 내하고, 저, 바람질 한번 가자. 깨, 바람질. 깨, 나가면 저, 한 번, 멋질 또 나한테, 아주 참 절벽이 있는데 그 밑에 어디 그 폭풍이 쿵쿵 떨어진데 말이야. 쏘가 만든 막 뭐지 막 시벌이 물이 돌고 옆에 가서 무섭거든. 이게 그렇지 말이야. 불광 세금만 올라서 확쿵 밀어붙습니다. 아 그 참 절벽이 만든 그 짚은 그 폭포 만든 폭포 제 두루미리 저 옆에 나와서 오지 되겠어.
막 물은 막 떨어지지 마지만 막 물은 빙빙 돌지 막 물 입으로 코로 물은 들어가지 뭐 무슨 적이 있겠냐 말이야. 그래 놓고 시험을 보는 거야. 그래 놓고 문단 말이야. 그래서 쭉쭉 묻거든. 거기에 지정신 가있고 대답해야 되지. 그걸 못하면 그때 가서는 막 그만 참으로부터 두들 막 뼈가리가 만든 뿌리를 뜯어. 걔는 물어보니까 시간이 다 하는데 걔 대답을 하는데 아주 처음 만들면 이런 그 펭귄에 반에서 다 뒤집어 대답을 하거든. 그냥 반해야지 대답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 이놈 뛰긴 아깝대. 그럼 끄집내 그래야지 끄집내야 좋았어. 예? 그 나쁜 좀 두고 있겠고 지금 말이야. 그래야 참 오늘 지금도 공부 잘 했다고 인간하고 그랬거든. 근데 예상한 가 예를 들면 만약 그렇단 말이지. 이 시인데 큰심 싸니까 가만히 앉아도 누가 낮잠만 자다 큰심 드는 건 아니야. 어? 어떤 집은 보통 죽을 내 이름 두지. 참으로 만든 죽을 두지 막 각오를 하고 이렇게 49인으로 서가 있고 많은 식으로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다 성취한 사람들 말이야. 가만히 들어앉아 낮잠 자도 해가지고 공부 성취한 사람들 아니야. 49일 소화해고도 그대로 만드니 저게 공부를 해야지. 아니, 방 앉아, 만드니 일주일도 앉아서 만드니 돈은 그걸 누가 못해. 안 그러겠어? 그러니까, 이거 막, 졸마하고 나지 부는. 자원 지수과를 저기, 지수원을 축과가 밥 뜸을 씻고, 변석길 다니면 학원 얻은더니, 아픈, 아무리 아프도록 해도 용이 참사해라, 이야. 일주일 하고 난 뒤에는 일주일 잠 못 잤다고 저기 또 뒷바 등도 자지 말아. 저 남산을 갔더니 상고로 가서 가네. 막 쫓아 돌리는 거야. 저 지금 노산 지금 예측을 깍 깨지 부수고 뭐 일주일 동안 잠 안 자는 것도 상고로 얻어가. 첫 번째 불평이 많아. 가봐, 너기 해봐라. 일주일 동안 잠 안 잤다고 뒷바 자고 나서 막 퍼져가야 말이야. 그만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남산을 가지, 부산을 가지, 뭐, 들으면 산을 더 갔다, 뭐, 창봉도 갔다, 남산도 갔다, 이러거든. 어떨 때는 눈이 펑펑한데 남산 갔다가 막 쫓아가든. 뭐, 집밥 싸고 하면 쫓아. 뭐, 내가 지키서야지, 뭐, 싸게 가라가니까. 그래, 몰랐지만, 확실히 말하자면은, 기뻐서 말이야. 일주일 동안 잠 안 잤다고, 친구는 훨씬 더 낫다, 한단 말이야. 내가 해리게 안 식이야. 49일 동안 서가했고도 하는데, 예? 일주일 동안 그 무엇이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네, 겁내할 것도 하나도 없고. 또 사실은 어떠냐면, 사람이 아무 죽는다, 이 사람이 앞서 나오면, 본성이 저 열흘 안에 다 죽을 뿐이구나. 죽는 거예요. 다 실제 다 죽어, 이제. 죽는 일 때문에 다 죽거든. 일주일 안에 이제 열흘, 한 일주일은 다 죽을 뿐이구나. 그렇지만, 암만 아무것도 관계없다 하면, 참는 아무것도. 지금은 100일, 200일로 아무것도 아무 일 없어. 그 사람 생계는 죽을 수가 없어. 빚을요, 연구를 하니, 선도시인으로 다니던 말이요. 선도시인으로 다니도, 3일, 4일을 갔다가 저기, 잠 안 자고 그렇게 했거든. 나중에는 저, 진짜 법문하고, 밤을 때면 그, 열의 빈상도 들고, 7주는 안 자고, 굿다고 담배를 읽을 수 있는 거.